네, 안녕하십니까. 이진입니다.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 와 있는데요.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가 드디어 그 MWC의 메인 홀인 3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게 이 오포 부스인데 부스를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. 예, 다른 것보다 오포라고 하는 회사는 그 중저가형 시장을 꽉 잡는 신흥 강자로 좀 통하죠.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그 높아지고 있고요. 여기 보이시는 게 오포의 어떤 그 역사입니다. 오포가 지금까지 출시했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쭉 안내하는 곳인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제품은 2009년에 출시한 P51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.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은 2012년에 출시한 U-Like2라고 하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전면에 500만 화소 세계 최초로 탑재한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2013년에는 또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260도 로테이션 카메라,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260도 돌아간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갖춘 최초의 카메라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요. 그리고 2014년에는 Find7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합니다. 이 제품은 5천만 화소 울트라 HD 포토를 찍을 수 있는 5천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그런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하네요. 또 2014년 같은 해인데 이 해에는 N3라고 하는 또 제품을 내놨습니다. 이 제품은 1600만 화소인데 로테이션 되는 폰, 아까 앞에서는 206도 돌아가는 N1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. N3는 이렇게 완전히 회전이 되는 상단부에 있는 카메라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라고 합니다. 2016년 이 해에는 F1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는데요. 좀 이 제품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작년 그 상해에서 열린 MWC 행사에서 이 제품이 공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됐는데 FC 바르셀로나 후원을 목적으로 오포가 출시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당연히 희소성이 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2016년에는 R9S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. 제품에 대한 특징이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진 찍을 때 오토포커스 지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 초점 기능에 좀 강점을 가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갖춘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. 예,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지만 오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카메라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. 3홀의 위치를 처음 했는데 특이하게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IT조선 이진이었습니다.